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당을 이끌어갈 동력을 상실한 지도부라면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해서 새 원내대표에게 지도부 구성권을 일임해 당대표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법적 분쟁 없는 상식적인 해결책이 될 텐데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. 합리적인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괜히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해서 당을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안타깝네요.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넣어서야 되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겠습니까?